안녕하세요. 김동선입니다. 챕터 3. 2020년 떡계를 뒤흔든 제품 분석과 2021년 떡 개발자를 위한 꿀팁 5가지. 네. 제가 첫 번째 든 예시는요. 수박떡입니다. 근데 수박떡이 사실 이거 이 떡도 마찬가지로 사실 처음 출시된 건 오래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퓨전떡이라던가 이런 용칭으로 해서 이제 책으로 많이 강사분들께서 연구하셔서 책으로 많이 배포되었던 또는 그 연구하기 좋아하는 블로거들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떡인데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이 수박떡이 상품화되고 팔리고 제품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떡은 제가 특징적인 거를 뽑았더니 맛에 시각화더라고요. 이 붉은색의 수박, 여름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고 수박을 보기만 해도 개운해진 시원한 느낌 들잖아요. 붉은색과 초록색이 정말 예쁩니다. 그냥 먹고 싶은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이 이 수박떡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런 떡의 변화를 줄 때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얘기를 할 거예요. 공감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맛을 내는 물체인데 향이 느껴지는 그런 맛, 그런 시각. 시각적인 것을 향으로, 향적인 것을 시각으로. 우리가 커피의 향을 사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커피의 증기를 봄으로써 커피의 향을 느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제품 개발할 때 이 시각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특히 우리는 제가 또 강조하지만 SNS,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은 사진이 대부분이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시각화를 얼마나 잘 시키냐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올린 제품 중에 내 제품이 돋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시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각화로 잘 된 제품을. 그리고 그 다음은 돼지바떡입니다. 네, 돼지바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레니엄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아이스크림이지만 이제 이것을 연상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번 호기심이 들고 궁금함이 듭니다. 그래서 손이 가게 되고 또 이 겉에 묻어있는 이 가공품 또 거뭇거뭇한 저 가공품들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보면 변형시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건 역시 저 밀레니엄 세대 이후에 그 당시 인기 있었던 복고, 레트로, 뉴트로 이런 개념들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것은 시각화보다는 그 당시를 추억할 수 있는 향수를 자극하는 네, 익숙한 맛이 떠오르는 예로 제가 삼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북식 인절미 또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이것은 겉과 속의 반전의 재미라고 제가 썼습니다. 네. 항상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떡은 당연히 고물은 안에 들어가고 쌀로 된 떡이 주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저한테도 깊숙이 박혀 있었는데 이 떡을 보는 순간 어라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 이북식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우리가 강원도식, 경상도식, 경기도식, 서울식, 뭐 전라도식 이름을 다 붙일 수는 있지만 우린 제주도식까지 오메기 떡을 중심으로 해서 웬만한 지방 특화된 떡 음식들은 다 먹어봤어요. 사실 거기서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북식이 등장한 겁니다. 이북식은 안 먹어봤지? 라고 타듯이 딱 그 호기심을 자극함과 함께 제품이 이제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겉과 속의 반전 그 두 가지가 만났기 때문에 이 제품이 계속 SNS 온라인상에서 사진상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제품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세 번째 그 자료로 갖고 왔고요. 다음은 초코 인절미. 인절미랑 초코를 연결시키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떡에 초코를 많이 넣죠. 네, 인절미와 초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식재료인데 절묘하게 잘 어울리게 했더라고요. 물론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도 몸담았던 저도 지금 하고 몸담고 있는 업계지만 식품의 기계적인 기능의 한계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그 기계적인 한계, 내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한계를 극복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 또한 하지 못했어요. 그게 한계가 극복되고 난 다음에 저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었죠. 속에 촉촉한 고물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 물론 티라미슈 모찌가 티라미슈 크림떡이 히트를 친 다음에 이제 자신감을 얻은 분들이 돈을 들여 개발했기 때문에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품 개발하실 때 팁이 될 만한 다섯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LCR라는 2018년 롯데제과가 도입한 AI 트렌드 예측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일곱 가지를 제시했어요. 사실 합치면 플레전트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주목하는 다섯 가지, 식물성 식품, 줄이거나 빼거나, 딸기의 무한변신, 노화방지, 차의귀환,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건입니다. 식물성 식품. 비건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문화운동으로 번지고 있어요. 사실 원래의 의미는 동물성 제품을 먹었을 때 알러지가 있거나 내가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이, 동물성 음식을 피하던 사람들이 아마 주축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내 몸이 안 좋을까 생각하다가 동물성 음식이 문제일 거야 라고 문제제기가 됐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시작은 했지만 이게 어디까지 지금 번지고 있냐면 그 축산업 산업까지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건이 아직 그렇게 많이 문화가 퍼지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음식은 이제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BTS를 타고 유튜브를 타고 SNS를 타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음식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키워드를 응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나온 제품은 제가 떡지프리스라는 그 업체를 운영할 때 디자인해서 만들었던 제품인데요. 사실 그 위에 저도 비건이라는 마크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건이란 마크를, 비건 마크를 딱 붙이는 순간 뭔가 더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를 저는 받았거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녹색 자체가 주는 이 상징성, 뭔가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열정, 뭐 동물을 위함, 또 사람을 위함, 또 지구를 위한다, 평화를 위한다는 이런 개념, 메시지가 담겨있는 마크입니다. 비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하시면 금방 다 나올 수 있고요. 간혹 이거에 대해서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7천만 건 이상의 소셜 자료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 키워드를 넣으면 여러분 제품이 잘 팔릴 겁니다 라고 제시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건을 떡에도 붙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우유를 씁니까? 버터를 씁니까? 계란을 씁니까? 쓸 수도 있지만 쓰지 않고 제조하시는 여러분들 그 제품에 비건 마크 붙이세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크를, 인증 마크를 붙이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인증비도 내셔야 돼요. 그렇지만 내 양심껏 이거는 비건이야 라고 거기다가 설명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마케팅에 여러분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줄이거나 빼거나 합니다. 이미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식품 가공업계는 꽤 오래전부터 이런 마케팅을 해왔죠. 산무, 오무, 우리는 이게 없습니다 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된 그 몸에 안 좋다고 알려진 식품 첨가물 위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없습니다라는 그 마케팅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하지 않냐는 거예요. 떡을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소량 제조하잖아요. 직접 제조하시고 또 제가 많은 소상공인 떡을 만드시는 분들을 만나 뵀을 때 대부분 우리는 나쁜 걸 몸에 나쁜 걸 넣지 않아 하면서 자부심 느끼게 하면서 광고를 하시긴 하세요. 근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세요. 저 또한 그랬어요,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소비자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크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의 차이에 따라서 알고 있더라도 한 번 더 인지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매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우리는 예를 들어 유화제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공 색소를 쓰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뭐 식품 첨가물 중에 이런 거랑 쓰지 않습니다. 활용하세요.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에 대해서 계속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아이템이 딸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걸림돌이 됐던 게 무엇이었냐면 아 내가 시간을 들여야 돼. 그리고 내가 재료비를 써야 돼. 그리고 안 팔리면 재고를 처리해야 돼. 이런 세 가지 그 삼중고를 이겨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기를 제품에 적용했을 때 우리는 실패율을 제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기부터 쓰셔야죠.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것이나 고민을 하실 때 1순위에 놔야 될 게 딸기라는 겁니다.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달고 향기롭고 부드럽습니다. 심지어 모양도 예뻐요. 네, 응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네, 지금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강의를 얼른 끝내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답을 하겠습니다. 노화 방지 건강한 노화입니다. 여러분들 떡집 하시면서 흑미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흑미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몸에 좋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 대부분 압니다. 뭐 아로니아, 블루베리, 포도부터 해서 보라색 들어간 거는 우리가 건강에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떡집에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좋아서 흑미를 드셔야 됩니다 라고 광고하는 건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당장 마케팅 문구 붙여보세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차의 귀환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티 소믈리에 자격증도 땄고요. 티 블렌더 자격증도 땄습니다. 티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그 티를 응용한 제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떡카페를 만들고 싶어서 배운 것도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가장 큰 트렌드가 바뀌었던 부분 중 하나가 우리가 차는 커피에 비해서 뭐 옛날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스타벅스에서 티바나를 인수하고 티바나라는 그 차 제조 회사를 인수하면서 전 세계에 차 메뉴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대 음료 기업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이 차가 차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를 알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죠. 우리는 차를 같이 팔아도 되고요. 떡과 차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흔히들 전통으로 우리는 이렇게 먹어왔어 하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에요. 차와 빵보다 차와 떡이 어울립니다. 같이 파셔도 되고요. 팔으셔도 되고 차를 적극적으로 떡에 응용하셔도 됩니다.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 뭐 좀 더 맛을 생각하신다면 뭐 밀크티 정도도 괜찮고요. 뭐 여러 가지 차 종류가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하나씩 대입해보시는 것도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에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